제가 요새 뉴스를 보다가 지영 아나운서 생각이 잠깐 났어요. 어떤 기사인지 대강 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요즘 MZ세대들의 결혼 늦는 이유, 결혼을 회피하는 이유, 결혼을 경멸하는 이유. 아니, 원래 기승 전 결혼이었는데 이제 기부터 결혼인 겁니다. 네. 아, 결혼 이야기는 아니고요. 최근에 그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아니지만 잠깐 하셨다는 얘기가 들어서 생각이 났었습니다. 네. 아, 또 그 뼈아픈 기억을 굳이 굳이 오프닝에서부터 꺼내는 저희는 참 친합니다. 그러네요. 이번에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상자산 투자 투기다 라고 물어봤는데 네.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저는 투기다라고 하는 게 약간 한 40, 40. 아니다가 60, 막 요 정도 한번 점쳐 봅니다. 저는 반대로 베팅해 볼게요. 6대 4. 6대 4. 투기 6으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느 정도 그렇다? 42.8%. 보통이다? 23.7%. 진짜 크게로 보는 분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인식이 생각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표현을 더 높여서 네. 가상자산이 사실상 도박이다. 사실상 도박이다? 전 5대5. 5대5? 예.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기보다는 그래도 도박까지는 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난 박사님 거 받고 내 거 20 더해서 70으로 가. 70대 4. 받고 가!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위, 어느 정도 그렇다, 41.9%, 보통이다, 22.8%, 매우 그렇다, 17.2%.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가 조금씩 그냥 빠지는 정도 수준. 굉장히 위험하다, 도박이다라고 최근에 인식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뭐, 사실 제가 조금이나마 했는데, 도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 루나 사태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거기 또 아무래도 언론에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가상 투자를 해서 실적은 어땠을까? 저희 이제 또 실적 아는 분도 한 분 계시긴 한데. 실적 어땠을까요? 저희는 네. 저기 진짜 뭐 삐까뻔쩍한 그 외제차를 막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도 제가 심심치 않게 목격을 했거든요. 뭐 했냐고, 이거 뭐 다 뭐 비트코인 뭐 가상자산 했다. 저는 한 30%? 30%가 예. 수익을 봤다. 수익을 봤다. 예.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말 잘 안 하니까 그 소문은 잘 된 사람만 말하니까 좀 많지 않을까 해서 저는 손실이 훨씬 크다. 한 9대 1 정도? 9대 1. 한번 살펴볼까요? 손실이 43%, 수익이 33%로 나왔습니다. 비슷하네요, 의외로. 잘하셨네? 나만 이래? 비율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비슷해. 한 10% 차이가 예. 나는데 네. 손실 본 사람이 항상 많아요. 어디든 뭐 갬블링 하는 데는 다 그런 건데 수익 얻었다고 대답하신 사람들의 평균 수익은 3,900만 원 정도 수준. 네. 네. 근데 손실을 보신 분들은 훨씬 많아요. 5,033만 원. 한 1,000만 원 가량 더 많아요. 네, 퍼센테이지도 크고 금액도 크니까 훨씬 더 파급은 크겠네요. 이번 주는 이제 그래서 투자, 투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투기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투자, 투기. 합니다. 네. 예. 주식은 투자라고 하고 부동산은 투기라고 하고. 상자라고 불리는 이 튤립 가격의 경우에는 숙련공 연봉의 10배. 됐어. 하나에? 한 송이에? 네네. 미국인들은 10년 동안 계속 집값이 상승하니까 아, 역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구나. 기관 투자자들이 아, 저 회사 비전 없어 하고 이제 주식을 팔아요. 던져요.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를 많이 걸어요. 로빈훗 투자자들이 이제 모여서 얘들 혼내주자라고 해요. 그럼 우리 보신 시청자분들이 진짜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그럼 기준은 어떤 걸로 잡아야 될까요? 투기에 가까우신 쪽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항상 뭐든지 신중하기 때문에 예. 방금 이제 투자 투기를 이제 하시니까 떠오르는 그 단어가 흔히 우리가 주식은 투자라고 하고 부동산은 투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저는 먼저 가장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 좋아하세요, 투기 좋아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네. 위험에 대해서 중립적인 사람과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투기를 좋아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네. risk averse.
로 구분하는데 저는 싫어합니다. 아, 싫어요? 네, 어.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목축업이 쉬울까요? 농경이 쉬울까요? 오, 쉬운 거요? 네. 쉬운 거는 그래도 저기 농경이 쉽지 않을까요? 농경이요? 예, 그 땅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똥 치워야 되지, 아. 그 뭐 냄새 나지, 아. 또 사료값 것도 왔다 갔다 걱정해야 되지. 누가 또 소 그 해코지 하면 어떡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에서 저기 축산업은 되게 힘든 고된 일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목축업, 뉴질랜드는 어떻게 하나요? 방목. 그냥. 어, 저 푸른 초원 위에 네. 그냥 울타리만 쳐놓고 지들이 네. 잘 자라. 새끼도 다 알아서 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인류가 원래 했었던 목축은 굉장히 쉬웠을 것 같아요.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목축업 자체는 뭐 갑자기 그 집단적으로 뭐죠 동물들이 폐사할 수도 있고 질병 맞아요. 때문에 에이. 그리고 뭐 갑자기 혹한 이런 게 오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그 고기들은 냉장고나 에어컨이 없는 상태에서 쉽게 부패하니까. 아. 근데 이제 농경은 저축할 수 있고 안정적이죠. 네. 그래서 근데 농사일이 훨씬 힘들었을 것 같아요. 대학볕에서 예. 선크림도 없는데 예. 하면 가시광선 받아야 되지. 선크림도 없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인류는 그래서 고대지만 안정적인 걸 추구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힘든 직장 사업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들이 안정적을 추구하는데 재밌는 게 어쨌든 우리의 DNA에는 네. 원시 사이에서의 그런 본능들이 남아있긴 해요. 오, 그렇죠. 불확실성, 랜덤 되게 좋아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 다행일 수 있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했듯이 자원에 없는 축복, 예. 자원의 부재의 축복. 이렇게 또 바로 응용이 되구나. 네,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투기에 대한 대표적인 대명사 같은 경우죠. 뒤에 있는 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실 것. 오! 칼립이네요. 네네. 오! 원래 다들 네덜란드 뭐 풍차의 나라, 네. 튤립의 나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튤립의 원산지는 지금의 터키인 오스만 투르크예요. 오, 진짜요? 네. 몰랐네. 그러니까 17세기 이제 주식회사 제도가 만들고 여러 가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네덜란드 중상층들이 형성이 되고 살만해지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죠? 정원을 가꾸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정원에 있는 꽃으로 튤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이야.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네. 이게 튤립이 저게 씨를 뿌리면 네. 오래 걸려요. 그런데 최근에 요새 지자체들에서 저희 동네 동대문구도 이렇게 최근에 봄에 튤립 많이 심던데요. 네. 그게 심었는데 바로 꽃이 나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뿌리를 심어야 돼요.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네덜란드도 정원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튤립 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이게 재테크 수단이 됩니다. 야, 또 그게 또 식물이 또 재테크가. 참 사람들 뭐만 발견하면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왜 예전에 팥값 많이 올랐을 때 네. 파테크라 그러면 됐잖아요. 맞아요. 파테크. 저는 역으로 파테크 볼 때 네덜란드 튤립 생각이었어요. 워낙 비쌌으니까. 근데 이제 파테크는 잠깐 지나갔는데 네. 네덜란드 튤립은 오래 갔어요. 그래요? 꽤 오래 갔고 네. 10여 년 이상을 갔고요. 튤립의 등급을 매겨요. 네. 장군 튤립, 제독 튤립, 총독 튤립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유명한 인물 알렉산더 대왕 뭐 네. 이렇게 하면서 이런 품종들로 이름 매겨지면 굉장히 거과에 거래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튤립이 어떤 뿌리나 이런 구근에 따라서 어떤 튤립이 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희귀하고 예쁠수록 달라지는데 튤립 광풍이 일던 전성기에 1637년에는 이 튤립이 이름이 거창해요. 영원한 황제 샘페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이 황제라고 불리는 이 튤립 가격의 경우에는 네. 숭룡궁 연봉의 10배 됐어. 저 하나에? 한 송이에? 네네. 샘페이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뭡니까 또? 이게 이제 뭐냐면 자기 물건을 배달해준 사람한테 네. 고맙다고 집주인이 청어를 선물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배달하신 분이
그냥 청어만 갖고 갔으면 됐었는데 네. 마당에 보니까 양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양파랑 청어랑 같이 먹으면 괜찮겠네 하고 그냥 주워서 갔어요. 네. 주워서 갔는데 사실은 그 양파가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영원한 황제라고 불리는 엄청 고가의 튤립 뿌리였던 거죠. 네. 대박이다. 집 한 채를 먹어버린 그렇죠. 거네요. 이 사람은 결국 나중에 잡혀서 네. 법정에 갖고 절도죄로 양파 하나 먹었는데 장발장도 아니고 구속까지 된 거예요. 진짜 이거 뭐 토해낼 수도 없고 어떡해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인이 보기에는 양파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고가의 거래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럼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양파가 아니죠. 그 튤립 뿌리를 찾으러 다니겠어요. 네네. 찾기도 하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튤립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인기가 있으니까 1620년대부터는 튤립을 자기 가정에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확 떨어질 그러니까 것 같은데. 떨어져야 되는데 네? 의외로 계속해서 가격은 1630년대까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마치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네. 지금 그 양파를 이렇게 뭐 채굴하고 했듯이 막 비트코인 막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막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맞추는 것 같아요. 맞아요. 20년대에서 1630년대 넘어가면서 튤립 가격이 두 배, 세 배까지 계속 상승하니까 네. 이제 그걸 다 사람들이 이제 정원하고 자기의 뭐 무슨 장신구 팔아서 다 튤립 재배하는 데 쓰는 거죠. 아니 근데 가상자산도 사실 처음엔 가격이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 튤립도 완전 처음에는 가격이 얼마 안 하다가 딱 솟았다가 빠졌을 거잖아요. 네네네. 뭐 어떤 사건이 있었나? 이게 스토리가 재밌어요. 뭐냐면 튤립 거래를 이제 실제로는 현물 거래를 해야 되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 부분들이 선물 거래를 하게 돼요. 선물 거래가 뭐냐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박성호 씨하고 제가 튤립을 정원에 심으실 테니까 제가 2월 말쯤에 튤립을 10개 갖다 드릴게요. 하고 그러면 나는 당신한테 뭐 그러면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증서를 서로 사고파는 네,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사고파는 선물 거래들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은 공인된 증권거래소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당시에는 이걸 술집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격에 이제 튤립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계속해서 이 증서 자체가 이제 또 튤립 가격이 오르면 증서 자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게 500만 원짜리에 살 수 있는 튤립 증서야라고 하면 현재 튤립 가격이 그때쯤 되면 1000만 원쯤 할 것 같아 하면 뭐 800만 원, 900만 원 계속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술집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 거래가 아니라서 바람 거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야 이번에 뭐 다음 내년에 튤립 가격 엄청 오를 것 같아. 이렇게 가짜로 뭐 소문 내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웃돈에 팔기도 실제로 하고. 그런 사례가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머리 썼네 어디서부터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지금처럼 잘 정형화된 거래소에서 증거금 가지고 거래를 하고 체결을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됐을 텐데 이제 술집에서 이제 뭐 술은 안 마시고 튤립 경매만 하는 거야. 튤립 증서 가지고 경매만 하다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당시 네덜란드 화폐로 4천 플로린까지 했던 튤립 그 선물 거래 가격이 경매를 하다가 그 어느 날은 어떤 술집에서는 구매자가 없어진 거죠.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4천 플로린 하던 게 300 플로린, 400 플로린까지 폭락을 한 거죠. 어허. 그러니까 그걸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이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정신이 들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왜 이 튤립이 이렇게 비싼 거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항상 버블의 특성이 뭐냐 하면 특정 티핑 포인트가 지나고 나면 공포가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폭락하게 되는 거죠. 야, 정신 차렸구나, 다들. 그러니까. 깨닫는 건 한순간인 것 같아요. 들고 있던 사람, 예를 들어서 뭐 4천 플로린을 그 종이 조가리를 들고 있던 사람은 거지가. 그렇죠. 거의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와. 그냥 한방 노리고 그냥 전 재산으로 증서 그렇죠. 하나 샀는데. 그렇죠. 이런 네덜란드의 튤립에 대한 광기를 보여준 풍자화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그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네덜란드 화가 얀 브루헬이라는 사람이 그린 풍자화인데요. 여기 이제 원숭이들이 있어요. 네. 원숭이들이 튤립 거래하는 장면인데요. 야. 왼쪽 원숭이들은 엄청 기뻐하죠. 네. 일확천금을 들어서 축배를 마시고 오른쪽 원숭이들은 이제 손해봐서 가격이 폭락해서 이제 처참한 모습인데요. 아유. 당시 이제 출립의 정신이 팔린 사람들을 비유한 거죠. 제정신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람 원숭이 풍자에서 이런 걸로 원숭이도 출립에 그러할 만한 가치는 아이고. 두진 않았을 거야 이런 느낌이겠죠. 참 아주 뭐 제대로 풍자를 했네. 참 이게 진짜 납득이 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네. 틀림일 것 같은데. 네, 틀림이 있는데 이거 한 송이에 이렇게 집 한 채를 걸고 그렇죠. 내 전 재산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는 않네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런 도박과 같은 습성을 잘 이제 파고들지 그렇죠, 않았나. 그렇죠.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튤립의 사태가 17세기 유럽 네덜란드에서만 일어나진 않았다고 해요. 동양에서도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역시 지영 아나운서께서 잘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조금 더 풍성한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박지영의 이콕콕콕 시간입니다. 당나라 시대 가장 뛰어난 시인 중 한 면으로 손꼽히는 백거인은 꽃을 사다란 시를 남겼는데요. 그중에서 일부를 잠시 읊어드릴까 합니다. 장안에 봄이 저물려 하니 시끌벅적 마차들이 다닌다. 모두들 모란의 계절이 왔다며 줄지어 꽃을 사러 간다. 귀천 따라 일정한 값이 없으니 낸 돈만큼 꽃송이를 보게 돼 터. 당시 당나라 사람들이 사랑한 꽃, 최고로 여긴 꽃이 바로 모란이었습니다. 집에 정원은 물론이고 공공기관과 또 사원에도 모란 장식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화려함을 좋아하는 이 장안의 귀족들이 앞다퉈서 모란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모란 광풍이 불기 시작한 건데요. 백거이도 이 모란과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당나라 장군 혼감이 당대 유명한 시인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가진 모란의 아름다움에 대해 읊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백거이가 모란을 가지는 건 장안에서 가장 고귀한 향기와 색을 소유하는 것에 비견합니다. 그 이후 장안의 재력가들은 수천 전을 내고 모란꽃을 사기 위해 달려들었고 심지어는 한 승려에게서 귀한 모란을 그릇째 훔친 뒤에 위안조로 황금 등을 남기고 떠난 도둑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모란이 피는 3월 중순에 열리는 모란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한 모란의 경우에는 집 한 채 가격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고가의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모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실을 보면서 당대 시인들은 모란꽃 탓에 장안의 10만 가구가 파산했다고 표현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장안에서 시작된 모란 사치 풍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당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결국 민심을 잃고 쇠락의 길을 걷는 계기 중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요.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보다 900년 더 앞서 일어났던 당나라의 모란 광풍. 지역도 문화도 다른 두 나라에서 벌어졌지만 이성을 잃은 투기가 낳은 결과만은 결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과열의 역사, 네. 투기의 역사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말씀하셨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네. 이 현재판이지 않나 맞아요. 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당나라 시대 네. 그리고 뭐 17세기 유럽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최근에도 비슷한 사례들 그것도 심지어 잘 정형화되고 경제 시스템이 안정화돼 있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네. 미국이요? 네. 2006년도부터 부동산이 주춤해지면서 부동산을 가지고 파생상품을 만들었던 네. 리먼 브라더스 당시 미국에서 상업은행 가운데 넘버 3 그래서 이 은행이 파산하면서 네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렇죠. 2008 금융위기까지로도 확산 되는 거죠. 그때 그 저기 뭐야 미국에서 이제 집 살 때 엄청 대출을 그냥 많이 해주고 또 싸게 해주고 그렇게 했었었죠.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가 네. 이
이성적인 과열이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고요. 아하.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데 1997년부터 2006년도 그러니까 버블이 극에 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집값이 2배 이상 상승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와닿지 않는 게 10년 동안 두 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시면 미국은 50개 주가 넘어요. 그 켄터키 아소칸에 있는 시골까지 다 포함해서 그 주택가격 평균치가 두 배가 됐다면 생각해보세요. 실리콘밸리, 뉴욕, 그 정도가 아니었겠구나. 애틀랜타 이런 데는 어땠을까요? 더 올랐겠죠. 어마어마했겠죠. 예. 사실은 그 버블이라는 게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안정, 정부가 해주는 것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연령, 다양하니까는 굳이 잘 사는 백인, 고소득자들한테만 저리로 대출해주지 말고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포용성을 가져라. 저금리로 좀 대출 많이 해줘.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집들을 사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집들을 많이 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죠? 집값이 10년 동안 계속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 당시 직전까지도 미국인들은 10년 동안 계속 집값이 상승하니까 아 역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구나. 집을 사놓으면 무조건 수익을 보겠구나라는 생각들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게 문제가 부동산이든 뭐 튤립이든 모란이든 자기 자본으로 자기가 정말 있는 금액으로 했으면 투기가 안 되는데 빌려서 하다 보니까 파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당시에 역시 이제 점점 회차가 거듭할수록 자리 좀 바꿔주시고 제가 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90년대에 네.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77%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자본이 그러니까 소득 대비 77% 정도. 와. 근데 2007년도 이제 피크 갈 때 127%까지 된 거예요. 그 그냥... 부채 비율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을 예를 들어 번다면 1000만 원을 번다면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빚이 770만 원이었다가 이제 한 1300만 원쯤 된 거죠. 와. 버는 것보다 그러면은 빚이 더 많아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심리는 이제 뭐냐면 이제 빌려도 아, 집값이 이렇게 많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내 자산이다. 맞아요. 요런 맞아요. 심리로 했다가 이게 폭사.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되는 게 이 레버리지라고 하죠. 부채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쓰다 보니 이게 이제 외부에서 샥이 왔을 때 이제 그러니까 충격이 오면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구조가 그렇죠. 빈약하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준에서 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2005년부터는 계속해서 언급을 했어요. 지금 경고를 했나요? 지금 생각해보시면 제롬 파월의 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엘렌 그린스펀이 2005년도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최소한 주택시장에 버블이 존재한다. 아.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최소한이라는 수식어를 쓰긴 했지만 버블이 존재한다라고 한 건 되게 강력한 시그널. 저 소름 돋았어요. 완전 시장이 멘탈이 다 무너졌겠는데요. 근데 그때 바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기회를 준 거야. 2005년도에 그랬어요. 그린스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라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 0.25%포인트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연속해서 16차례를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거든요. 네. 근데도 2006년도에 이제 모기지 채권들이 문제가 생기고 2007년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전까지 집값이 계속 올라요. 이거는 왜죠? 요즘 같은 때는 연준이 사실 한마디 하면 시장이 바로 반응하는데 이런 학습 효과가 그렇죠. 지금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응을 하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그때 그 얘기를 딱 듣고 멈추든 거 아니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죠. 던졌겠죠. 근데 이제 그걸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그런 파국을 그러니까 맞이.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셋 중에 집을 다 샀는데 네. 저만 그 경고 듣고. 안 팔 것 같거든요. 두 분이 안 파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이게 모든 개인이 모인 게 국가다 보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파장이 커졌던 거 아닌가 싶어요. 중요한 이슈 말씀하셨어요. 네? 이 자산시장에서 투자 같은 것들 할 때 특히 과열이 생겼을 때는 동료의식들이 생겨요. 같이. 네. 그러면서 그 옆에서 하니까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서의 의사결정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사실 코인 같은 경우도 해보신 분들 아실 것 같지만 이게 어떤 주식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이제 정보를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코인은 어떤 그 채팅방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제 김치라고 소위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해서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입소문이 나면 그 코인이 막 올라서 그 채팅방을 더 열심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그 경제에서 좀 어떻게 남들보다 뛰어나려면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르르 군중심리로 갔다가는 그냥 파도에 똑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 두 분 말씀하시는 게 정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는 개인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뒤에 있는 사진 잠깐 보시겠습니다. 게임 스네요. 네. 저는 처음 듣는데. 아, 그러세요? 저기 뭐 게임팩 만드는 데인가? 미국의 게임 회사죠? 그렇죠. 원래는 게임 회사인데 이 게임 회사가 반려동물 사업을 하는 회사를 인수해요. 네. 그걸 인수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괜찮겠네. 제가 지금 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겠네 하고 이제 주식들을 많이 샀어요. 네. 주식들을 많이 샀는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아, 저 회사 비전 없어 하고 이제 주식을 팔아요, 던져요.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를 많이 걸어요. 요새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동학개미가 있다면 네. 미국은 로빈훗 투자자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을 그렇게 보죠. 로빈훗. 로빈훗 투자자들이 이제 모여서 야, 우리 이거 기관의 세력. 얘들이 우리는 분명히 유명하다고 유망할 거라고 믿었는데 얘들이 이렇게 하는 거 놔둘 수 없어라고 하면서 커뮤니티에서 뭉쳐요. 채팅방에서 뭉쳤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뭉쳐. 얘들 혼내주자라고 해요. 그래서 개미들이 모여서 하는데 저기 처음에 수평으로 쭉 가다 조금 오림세로 가다 조금 떨어졌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뛰어오르죠. 예. 저때가 이제 채팅방의 위력이 발현이 됩니다. 이 개인들이 뭉쳐서 주가를 견인해요. 근데 원래 기관들이 팔기 전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기관까지 이기고 나니까 더 의기양양해서 주가가 이제 무서운지 모르고 저렇게까지 많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예. 당시에 정말 개인들의 위력이 진짜 어마어마했다라고 이게 우리나라까지 사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국내에서도 굉장히 각광받는 주식들이 생겼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기관 투자자 분도 정말 그래요. 자기들도 이제는 채팅창 본다.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커뮤니티가 정말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기관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영향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똑같은 양을 거래하더라도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해야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과거의 개인들은 자기들의 의견들을 단합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 있는 도구가 없었으니까. 맞아요. 지금 그게 되니까. 네. 마치 이게 진짜 그 티끌이지만 모여서 정말 이렇게 더 큰 영향력이 생겨버린 하나의 세력이 돼버린 거죠, 사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우르르르 모여가지고 하는 게 투기인가요?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사님? 일반인들 생각에 아까 박성욱 씨 말씀하셨지만 주식은 투자라고 부르는데 네. 부동산은 투기라고 불러요. 네. 는 정말 투기와 투자는 그냥 재무 교과서에서도 예? 사실은 뚜렷하게 구분하지를 못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당기고 뭐 이렇게 특정한 어떤 근거 없이 하는 것 정도지 없어요. 사실은 뭐가 투기고 뭐가 투자인지에 대해서는 애매해요. 되게 뜻밖이다. 네. 약간 지금 시간의 차이 아닐까요? 시간. 그러니까 그 예. 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97년도 외환위기 때 네. 해외 자본들이 급격히 빠져나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 해외 자본에 대해서 투기 세력이다라는 표현. 특히 이제 뭐 최근에도 주요한 강남의 건물들 사고 팔고 하면서 막대한 차익 얻었어요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비판적인 얘기들 하는데 그게 구분이 참 애매해요. 막상 나는 단기에 싹 들어갔다가 이윤 가지고
빠져야지 생각했다가 투자했는데 얘가 괜찮아.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나는 이 회사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쓱 들어갔는데 아닌 것 같아서 금방 팔고 나왔어. 이게 회사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해외 자산, 해외 자금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좀 만들어볼까 많은 국가들이 이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뭘 하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렵네요. 예.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어떤 투자 이런 판단이나 기준 없이 다른 사람 말 듣고 이렇게 따라서 그냥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투기가 아닐까 싶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외국 자본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또 투기성 자본이 있는 거니까 또 그렇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네요. 맞아요. 참 이게 애매합니다. 네. 그럼 우리 보신 시청자분들이 진짜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그런 기준은 어떤 걸로 잡아야 될까요? 이게 없으면. 튤립법을 있었을 때도 그렇고 우리 가상자산에 네. 대해서 있었을 때도 그런데 막 상승하는 장이야. 이게 막 이렇게 조바심 나고 내가 이 마지막 기회를 늘 그렇잖아요. 저희 홈쇼핑 전략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마지막 기회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최소한 그런 생각들 해요, 저는. 이게 투자에서도 실제로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내가 이거라면 얼마의 수익이 날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팔 때 어떻게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것도 반대 방향, 반대 사이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투자 잘하시는 분이죠. 워렌 버핏의 의견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그냥 객관적 남들이 오를 거야 라는 말 빼고 네. 내가 스스로가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죠. 박사님은 어떤 날 기다리세요? 월급날. 어렸을 때 그 월급날 되면은 아버지가 그 노란 봉투에 그 전기통닭 맞아요. 그 사오셨어요 이렇게. 이집트 시대에도 애니메이션 보면 막 채찍질하고 하잖아요. 네. 피라미드에서의 상당 부분에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일정 부분 급여를 받았다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그렇군요. 돈은 받긴 했겠죠. 채찍은 맞으면서 돈도 주고. 그런 정도에까지 어떤 그 기준에 올라가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공부를 하려면 뭐다? 돈이 되는 시간 여행 히크스토리. 네, 저희 오늘도 알차게 시간 만들어 봤는데요. 투자와 투기 정확한 기준을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